이런 말 해도 되나? 정말로 미친 듯이 맛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헛땅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빵준서입니다. 또 한 주가 홀짝 지나서 빵준서가 우리 헛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 또 빵준서를 위해서 촬영장에 왔습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빨리 무더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힘들어지는 일상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허가땅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모두가 안녕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또 우리 빵준서가 우리 허가땅 여러분들한테 드릴 빵은,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편안하게 이렇게 반죽해서 하는 빵을 했었는데, 그때는 된 거, 그때는 이제 버터, 설탕 이런 걸 넣어서 만든 빵. 오늘은 바게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빵을 할 수 있는데, 아주 노멀하게 기본적인 재료를 갖고 하는데 굉장히 진 반죽을 믹서기 없이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로 바게트를 만드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다양하게 응용하시면 돼요. 감자도 넣으셔도 되고, 올리브오일 넣으셔도 되고. 오늘 이제 준서가 드리는 것 두 가지 대표적인 걸 하는 거, 지난 시간에는 설탕, 버터, 계란이 들어가서 약간 된 반죽, 오늘 하는 거는 아주 우리 허웠던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진 반죽, 요거를 오늘 반죽해서 내일 쓰는 거, 아주 편안하게 믹서기 없이 할 수 있는 거, 심지어는 에어프라이기에도 한번 구워보려고 해요. 이미 준서는 어제 반죽을 한번 해서 냉장고에 넣어서 발효시킨 게 있고요. 준서는 어떻게 반죽을 그냥 쉽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준서 스타일은 여러 가지 밀가루를 혼합해서 브랜딩을 해서 그 밀가루의 맛을 뽑아서 만드는 빵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 허가땅 여러분들한테 그런 위주가 아닌 반죽법에 대한 거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냥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강력 중력, 그리고 이제 몰트가 있는데, 몰트 없으시면 그냥 꿀 넣으셔도 돼요. 어쩔 수 없어. 꿀 넣으셔도 되고, 이스트, 물, 소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정말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물 넣어주세요. 누차 또 이렇게 우리 허가땅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야 인간아 왜 그걸 이제서야,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거는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고, 정말로 이제 어떤 상품가치, 상품가치를 놓고 보면 상품가치가 100이라고 그러면 한 80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은 90 이상에 되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한 건데 그게 안 된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허가땅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 반죽치기 너무 힘들어, 어려워, 뭐 믹서기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가장 근사값으로 가는 방법, 이왕 하는 거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스트 넣어주세요. 몰트 또는 꿀 넣어주세요. 섞어주세요. 이스트가 다 녹을 때까지. 물의 온도는 그냥 수돗물. 왜냐하면 실온에 한참 있을 거기 때문에 반죽 온도 약 한 25도, 4도 정도 맞출 거예요. 먼저 이스트가 다 녹을 때까지 풀어주셔야 돼. 안 녹고 있으면 안 돼. 이유가 있어요. 반죽을 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재료의 혼합이에요. 그 다음에 믹싱이에요. 재료의 혼합이 잘 돼 있어야지 균일한 맛을 낼 수 있고 작용이 일어나고 이스트가 다 분포가 잘 돼 있고 간이 맞아야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믹싱이 아니라 재료의 혼합. 재료의 혼합을 잘 하려면은 여기 잘 풀어져 있어야 돼요. 잘 풀어져 있지 않으면 꽝이야. 충분하게 풀어주세요. 하나도 없을 때. 이스트 끼가 하나도 없죠. 다 풀렸어요. 요때 원래 한 10분 두면 좋은데 그거마저도 생략. 그 다음에 소금 넣어주세요. 그럼 이제 또 준서가 했던 것 중에 후연법이 좋아. 안 맞잖아. 어쩔 수 없어. 후연법 하려면은 또 나중에 소금 녹을 때까지 반죽이 막 섞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물에 넣어. 녹이세요. 다 녹여버리세요. 소금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우리밀로만 하셔도 돼요. 만약에 댁에 우리밀 있으시면 우리밀로만 하셔도 돼요. 아, 난 강력도 구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조용 안 되면 볼륨이 좀 작을 수는 있지만 중량만 갖고도 하세요. 대신 볼륨은 좀 작아요. 약간 떡진 느낌도 있고. 다 섞었어요? 밀가루를 뺀 나머지 재료는 다 여기 섞었어. 반죽 쳐야죠. 중력, 강력. 뭐 장갑 이런 거 끼지 마시고 손 깨끗하게 닦았으니까 섞으세요. 손으로. 요때 이렇게 쥐듯이, 이렇게 쥐듯이 반죽을 해주세요. 쥐듯이. 이거 꼭 저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저듯이, 저 짜듯이 손가락 사이사이로 반죽이 나오게. 굉장히 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한 스물여덟 번 정도 저자듯이 끝. 반죽 끝났어요. 이제 요거를 이렇게 싹 긁어서 반죽 굉장히 질니다. 랩해서 30분. 빠라밤. 아까 이제 반죽 이렇게 대충 이렇게 조물락 한 30번 했죠. 그죠? 30분 되면 한 번 더. One more time. 폴딩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요때도 한 30번. 셋. 이렇게. 제 손 보여요? 쥐듯이. 쥐듯이. 그래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여기서 30번. 됐죠? 요거, 다시 30분 더. 반죽 굉장히 길어요. 30분 있다가 한 번 더 다른 조치를 할 거예요. 30분. 빠라밤. 이렇게 돼요. 반죽이 넘쳐 질어서 이렇게 처지죠. 그죠? 요 밑에 보면 이미 이제 발효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밀가루 손에 살짝 묻힌 다음에 얘를 요렇게 셋, 이렇게 섞어, 이렇게 꺼트려지면서 손으로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늘렸다가, 이렇게 그냥 때리지 마시고, 슬슬, 이렇게, 한, 20, 30번? 기포만 다 빠지시면 돼요. 반죽 안에 있는 기포. 원래 30분 동안 이 안에서 발효해서 가스가 탄산가스가 생겨서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다 빠져서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향이 들어가게끔 새로운 탄산가스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글루텐이 갖고 있는 망사 조직의 것들을 겹쳐주는 역할. 이렇게 하면 치댄 효과랑 똑같아요. 그럼 끝. 반죽 끝났어요. 이대로 이제 냉장고에 넣을 거예요. 내핑 씌워서. 12시간이 이상 지난 내일 언제 그거 꺼내셔서 빵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죽 필요 없죠? 끝난 거예요. 랩핑 하셔서 쓰시면 돼요. 냉장고에 샥 집어넣어놓고 30시간 안에만 쓰시면 돼요. 22시간 된 거. 뭐 시간 상관없어요. 12시간만 지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반죽이 이렇게 돼요. 발효가 돼서. 보글보글보글 하죠. 막 용암 끓듯이 돼 있잖아.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까지 발효되면은 왔다야. 정말 발효가 잘 된 거야. 어떤 분들은 아니야 저게 오바야. 아니야. 아닙니다. 오바 아니에요. 정말 발효 잘 된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분할할 거예요. 얼마나 지냐면 너무 지루하시니까. 냉이 있잖아요. 꺼내자마자 바로. 냉 안 풀려도 돼. 냉장고에서 꺼내면 바로 하셔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 거미줄처럼 보여요 안 보여? 줌 땡겨봐. 거미줄 같죠? 이렇게 돼야 돼. 아, 이 기가 막힌 거야, 이게 발효가. 보여, 이거? 이 사슬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덧가루 뿌려놓으시고, 덧가루 이렇게 살짝 뿌려서 접어주세요. 밑에가 위로 오게. 냉이 풀리면 더 손에 잘 달라붙고 질어져요. 지금 차갑잖아. 이때 이제 분할을 하는 거야. 저같이 이런 통 없으시면 그냥 밀폐, 용기 통에다가 하셔도 돼요. 반죽을 200g 찔 거예요. 오븐에다가 바게트처럼 구울 거는 200g. 손 이렇게 밀가루 묻혀 가시면서 밀가루 묻힐 때 이렇게 묻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손끝으로 이렇게 아니 그냥 푹 담그세요. 이렇게 그래서 푹. 요거는 에어프라이기에 구울 거는 100g. 에어프라이기에 구울 거 4개, 오븐에 구울 거 4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살짝 뿌려주시고 살포시 접어주세요. 살포시. 요 반죽이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설탕이나 버터 계란이 안 들어간 이런 반죽이 냉장고에서 발효가 돼서 나오면 어떤 조건이 되든 냉이 풀리면 안 돼요. 중간 발효를 하더라도 냉이 풀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분할했잖아요. 반죽이 차가워요. 요 차가운 기가 요렇게 이제 분할을 해서 요렇게 들어가면 반죽이 긴장 상태가 돼 있잖아요. 이게 풀려야 성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풀려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둘 건데
10분에서 15분 정도. 만약에 환경이 너무 더우시면 냉장고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성형해서 이렇게 이제 말아서 놓고 바깥에서 한 8분 정도, 10분 정도 둘 거예요. 그리고 빵을 성형을 할게요. 냉이 풀리지 않게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서 빠라밤. 먼저 이렇게 100g짜리 분할한 거를 에어프라이기에 굽는 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게 3세대 에어프라이기, 얘는 옛날에 나온 에어프라이기. 이 에어프라이기는 200도까지밖에 온도가 안 올라가고 얘는 230도까지 올라가요. 그 약간 하얗게 구울 거예요. 온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반죽을 100g짜리로 성형을 하겠습니다. 성형을 할 건데 이제 가정에서 우리 하거든요 여러분, 면포 없으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서 그냥 키친타올, 키친타올에다가 놓고 하겠습니다. 키친타올에다가 놓고 행주 말려놓고 쓰셔도 되고, 저 부드럽게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해서 한번 살짝 구워서 두시면, 우리 그 코스트코에서 파는, 아무튼 있어, 하얀 거. 나 이름 몰라. 그런 빵처럼 한번 구워서 냉동고 넣고 쓰시면 돼요.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구워서 필요하실 때마다 데워 드시면 돼요. 종이에 달라붙으니까 밀가루를 충분히 뿌려주세요. 아니, 그냥 100g짜리 살포시. 똑같이 성형하는 거는. 살포시.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그래서, 정 불안하시면 이렇게 한번 꼬매주세요. 저는 원하지 않지만, 불안하시면 살짝 꼬매주세요. 그래서, 뿌띠롤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요거를 에어프라이기에 구울 거예요. 몇 분 있다가? 20분 있다가. 마르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마르지 않게만. 이렇게 해서 살짝 덮어주세요. 빠라밤. 네, 에어프라이 굴 건데, 여러분 이제 집에서 베이킹 시트 같은 종이 있잖아요. 요리할 때 쓰시는 거, 그 종이 쓰셔도 되고, 저처럼 실리콘 페이퍼 쓰셔도 되고. 건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면포가 없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키친타올 하셔도 돼요. 요거 다시 다 털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깊게 칼질할 거예요. 깊게. 하나는 깊게, 하나는 이렇게 두 개. 하나는 깊게, 하나는 이렇게 두 개. 얼음을 이제 쓸 건데요. 요거는 230도의 온도까지 올라가고요. 얘는 200도까지 온다 가요. 그래서 얘는 색깔이 조금 허옇게 나와. 어쩔 수 없어. 저기 거시기 뭐시냐. 코스트코 가면 파는 거 있잖아요. 그 쪼까내가지고 이렇게 그 뿌띠롤 같이 하는 거. 그런 식으로 구우셔도 돼요. 여기다 구우셔서 냉동고 넣어놨다가 다시 한 5분 데워드시면 똑같아요. 이렇게 돼서 얼음 15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요거 요 일반 에어프라이기. 네. 여기도 넣고 얼음 넣도록 하겠습니다. 15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프라이기가 근데 이게 밑불이 받쳐주는 게 없어서 빵빵 터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맛있다는 거. 물 한 번만 뿌려줄게요. 에어프라이기도 충분하게 예열을 하셔야 돼요. 빵을 구울 때는 반드시 예열이 5분 이상 돼 있어야 돼. 온도가 올라가서. 만약에 제가 원하는 세팅 온도가 200도야. 그 200도가 된 후부터 5분 정도는 예열해 주셔야 돼요. 가정에서 하실 때는 특히. 확실히 230도의 온도가 되다 보니까 얘가 좀 빨리 칼라가 났는데, 빵의 상태를 제가 보니까 밑불이 약한 것 같아요. 오븐하고 틀리게 윗부분만 색깔이 나. 뭐 가정에서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빵이 여기가 쿠프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터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말랐다는 얘기예요. 밑에서 온도가 쳐줘야 되는데 못 쳐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런 빵은 밑에 하부에, 빵 밑에 바닥에 있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약한 부분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쿠프를 많이 깊이 넣어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밑에 터졌거든요.
위에는 칼라가 충분히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안 났죠. 만약에 이제 하부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좀 좋겠죠. 그 다음에 예전 거. 소희 씨 많이 있으신 에어프라이기. 차이가 나죠? 얘는 200도가 맥스예요. 쟤는 230도까지 갈 수 있고. 터지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칼라가 진한 게 연한 것보단 좋아요. 요게 크루스트가 더 두꺼워요. 빵의 칼라가 빨리 난 게 크루스트가 더 얇아요. 요거는 먹으면 좀 아무래도 껍질이 두꺼워요. 집에서 이렇게 반죽 쳐서 만들어서 이렇게 에어프라이기 이렇게 구우셔서 냉동고에다가 요대로 지금 요 상태에서 바로 뜨거울 때 넣으세요. 얼었죠? 그럼 다시 에어프라이기에다가 한 4, 5분 정도 구워서 먹으면 이제 오븐에 구울 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면포 없으시니까 키친 타올. 오븐과 에어프라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한번 보시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살포시 이 성형하는 방법을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꼬집으시면 안 된다고. 안 꼬집으셔도 된다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건 장비가 좋아야 돼. 장비가 좋다는 게 오븐이 좋으면 그게 문제가 없는데 에어프라이기나 이런 것처럼 밑에서 열이 처지지 않으면 쉽진 않아. 여러분 정말 그 프로들이 몇 천만 원짜리 오븐을 사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색깔이에요. 준서는 목수가 연장 탓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오븐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야 너 능력이 그밖에 안 돼.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어요. 요거 이제 20분 있다 구울 거예요. 요것도 이렇게 비닐로 덮어서 마르지 않게만 이렇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이상 있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형을 아무리 잘해도 5분마다 내가 성형했던 거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5분의 차이가 있어요. 이따 보세요. 제가 준서가 똑같이 성형했잖아요. 근데 데코 오븐에서 구운 거하고 그냥 일본 오븐에서 구운 컨벡션 오븐에서 구운 거랑 틀려요. 빵 나오실 때 보세요. 그래서 얘는 데코 오븐에 구울 거, 얘는 컨벡션 오븐에 구울 거. 쿠프도 그냥 과감 없이 푹푹 그냥 시계 얘는 240도 얼음 데코 오븐 넣고 바닥에 바로 구울 거예요. 스팀 이렇게 해서 25분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컨벡션 오븐 18분 다 됐습니다. 그래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게트 나왔죠? 반죽 그렇게 해도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약간 좀 덜 예쁜 건 뭐냐면 아까 준서가 물 뿌리는 걸 까먹었어.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코 오븐은 이제 20분 돼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은 다 똑같이 했어. 근데 어떤 오븐이냐에 따라서 빵이 자기 스타일이 있어. 얘들도 준서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오븐도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자, 데코 오븐에 구운 거 어때요? 예쁘죠? 바게트처럼 스팀도 있고 밑면도 색깔도 있고. 컨벡션 오븐 어때? 바람이 있으니까 약간 마른 듯한 느낌. 오븐 차이가 어떻게 얼마나 웃기냐면 얘가 이 어필 터지는 게 요 밑에 색깔 어때요? 하얗죠?
하얗잖아. 밑에서 열이 없으니까 빵이 예쁘게 안 나오는 거야. 성형을 못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떤 여러분한테 내가 기쁜 소식을 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에어프라이기나 일반적으로 오븐에다 구웠는데 빵이 안 예뻐. 우리 허겉땅 여러분들께서 빵의 성형을 못한 것이 아니다. 오븐의 특징이 그렇게밖에 안 돼. 준서가 성형해도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 예쁜 게 정상이야. 근데 맛은 왔다시야. 우리 허겉땅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허겉땅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아셨죠? 이 차이야, 차이. 예, 이렇게. 이렇게 구셔도 돼, 이렇게. 근데 어때? 밑분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컨벡션 오븐에다 보면 이렇게. 데코 오븐에다 보면 이렇게. 3세대 에어프라이기. 요즘에 이제 뭐 많이 파는 거. 그건 이렇게. 그나마 어때? 윗불이 세죠? 얘가 더 오래 구웠어요. 약하죠? 얘는 맥스 온도가 200도. 얘는 맥스 온도가 230도. 얘는 240도, 얘는 250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오븐의 성능보다는 반죽을 편안하게 하는, 쉽게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잖아요. 주사가 반죽 이렇게 하고 놓고 이렇게 해서 빵 어때요? 아무 문제 없이 나오죠? 다만, 믹싱을 한 것만큼 한 10% 부족한 거야. 근데 우리 허겉땅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집에서 아무리 이렇게 잘해도 우리 같이 이렇게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완벽하게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된다. 향은 끝내줘. 또 하나, 빵 오래 발효했잖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허겉땅 여러분들은 자신을 믿어라. 빵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나 맛있는지. 자, 이제 에어프라이기에다 구운 거 내상 어때요? 좋죠. 에어프라이기에다 구웠음에도 빵 좋잖아요. 어? 근데 보세요, 얘가 더 온도가 셌죠. 아, 빵이 막 찰져. 요건 조금 열이 약하니까 컨벡션 오븐 내상. 크으, 좋잖아, 그제? 크러스트가 가장 퍼펙트한 건 요거네. 크러스트 얇죠? 그죠? 빵은 둘 중에 하나야. 힘들게 만들거나 안 힘들게 만들거나 대신 시간이 많이 걸려. 그것만 하시면 돼. 빵 칼라는 이래. 이건 다 5분의 성향인 거야. 5분의 성향. 그러니까 우리 허겉땅 여러분들이 힘내세요. 본인 못한 거 아니야. 나중에 제가 언젠가 한번 5분의 특징 컨벡션 오븐 뭐 에어프라이기 이렇게 해갖고 한번 싹 해드릴게. 우리 허겉땅 여러분들이 정말로 준서한테 많이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손반죽으로 하는 거, 편안하게 하는 거, 쉽게 하는 거, 나 힘들어 죽겠어, 믹서기 없어 막 이랬잖아. 그쵸? 그거를 오늘 한 거야.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반죽을 조물조물조물조물 해서 30분 있다가 또 조물조물조물 하고 또 30분 있다가 이렇게 섞어갖고 샥 집어넣었다가 딱 깎아내면 이렇게 된다. 준서가 이제 마약 바켓을 이제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브라운 잼, 하나는 그린 잼. 뭐 특출나게 들어가는 건 없어요. 야, 그게 안 버터지 뭐야. 안고 안 들어가잖니. 얘 죽나 안 죽나? 다른 사람 먼저 먹어보라 그래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진짜 맛없나 맛없나? 이게 진짜 마약 바게트인지 아닌지를. 마약 바게트. 캐라멜. 마약 바게트인지 아닌지 먹어봐. 이거 맥혀. 에어프라이기 괜찮다. 맛있지? 그지? 맛있지? 자, 이제 요거는 오래된 에어프라이기. 아, 근데 이거 빵 맛있다. 빵 찰기가? 너무 맛있다, 인간적으로. 요거는 이제 크러스트가 살아있는. 여러분, 그냥 버터는 좋은 거 쓰세요. 준서는 B급 버터인데도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또 식감이 있어. 컨벡션 오븐에다 구운 거는 좀 하드라지. 근데 이건 수줍을 수록 구수해져. 진짜 한번 해보세요. 깜짝 놀랄 거야, 진짜. 아우, 준서가 이런 빵도 만들었어? 그요? 이름하여 마약 바게트. 어쨌든 오늘의 가장 포인트는 반죽 편안하게 하는 거. 이제 한번 또 오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 정말로 미친 듯이 맛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 준서가 드리는 이 방법대로 빵 하시면 너무 쉬워.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 보시고 준서가 지금 이렇게 진짜 맛있게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그 기분과 느낌을 우리 허겉땅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멋진 것을 느끼실 대가로 준서
추천, 구독, 좋아요 요거 덤으로 준서의 사랑만큼 쏟아주시면 준서가 무럭무럭도 큰다는 거를 잊지 말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무튼 빵, 반죽, 편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해서 반죽을 좀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서는 이만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거당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